자, 또 다른 숫자 카운트 한번 알아볼게요. 유즈 카운트 업, 이거는 제가 좀 한번 찾아본 건데요. 좀 되게 단순하게 쓸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 유즈 카운트 업, 요 꺽쇠가 아니라 이제 그 대시죠. 네. 빼기 표시 가운데 유즈 빼기 카운트 빼기 요거가 중요합니다. npmjs.com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 exact match 예, 딱 맞는 거. 얘가 이제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그 npmjs 상에서의 설명입니다. 보통 여기 가면은 관련된 리포지터리랑 홈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스카이팩에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스카이팩은 코드펜에서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다 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npm은 vs 코드에서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다. 보통 라이브러리 하나가 만들어지면은 보통 두 곳에서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는 코드펜에서 사용할 거니까 여기 들어가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되네요. 자, 그럼 저는 dun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포크를 한번 눌러주시고. 가져와서 count up 네, 요걸 어떻게 알았냐? 여기 내려가 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 그 다음에 네, is counting and duration 뭐 이렇게 나오네요.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카운팅. 자, 펄스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은 멈춰진 상태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트루는 뭐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만 놔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트루랑 동급이다.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가볼까요? 마이너스 1000부터 그 다음에 듀레이션이 있겠죠? 자, 이거 제가 알아낸 게 아닙니다. 네, 여기에서 다 사용법을 보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뭐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쓰는 라이브러리네요. 네,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걸 왜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제 숫자 카운트를 왜 하냐면은 그 우리 스쿼트 챌린지에서 숫자가 줄어들 때좀 멋있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숫자 카운트 라이브러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서 선정을 해 나가는 거죠. 좋은 라이브러리 최종적으로 하나를 선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